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더 가까이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즐기는 청소년 가을축제, 강서구 자원봉사자를 위한 골드카드 혜택, 가양 나잘란 갤러리 작품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온라인 축제장이 마련됩니다. 시립화곡청소년센터는 9월 26일 토요일 집에서 즐기는 2020년 유스데이 가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유아, 청소년, 성인 2,500명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에는 시립화곡청소년센터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종이 입체 액자, LED 아크릴 조명 등 다양한 체험 키트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곡청소년센터 청소년사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서구는 지역 자원봉사자 중 봉사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드리고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증 골드카드 소지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가맹점으로부터 최소 5%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최대 20%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 활동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결과물을 선정해 작품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가양도서관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취미와 여가생활 문화활동이 표현된 작품을 전시합니다. 1인 1점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하며 출품 희망작은 사진 촬영 후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당선작 제출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유튜브 영상 전시와 함께 가양도서관 앞 야외에도 전시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이 감돕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저는 보다 알찬 새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